한국 수입 자동차 협회 KADA는 2013년 12월 수입차 신규 등록 대수가 11월보다 10.5% 감소한 12,405대로 집계되어 2013년 연간 누적 156,497대를 기록했다고 7일 밝혔다. 2013년 연간 누적 등록 156,497대는 2012년 13만 858대 대비 19.6% 증가한 수치이다. 2013년 브랜드별 등록 대수는 BMW 33,066대, 폭스바겐 볼크스베건 25,649대, 메르세데스 벤츠 머스트벤즈 24,780대, 아우디 오디 24,044대, 토요타 7,438대, 포드 보들링칼름 7,214대, 미니 6,301대, 렉서스 5,425대, 혼다이지. 2013년 배기량별 등록 대수는 2000cc 미만 83,667대 53.5%, 2000cc에서 3000cc 미만 51,498대 32.4%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유럽 122,798대 78.5%, 일본 22,047대 14.1%, 미국 11,657대 7.4% 순이었고, 연료별로는 디젤 97,185대 62.1%, 가솔린 53,477대 34.2%, 하이브리드 5,835대 3.7% 순이었다. 구매 유형별로는 156,497대 중 개인 구매가 93,933대로 60.0%, 법인 구매가 62,564대로 40.0%였다. 개인 구매의 지역별 등록은 서울 26,506대 28.2%, 경기 26,086대 27.8%, 부산 6,227대 6.6% 순이었고, 법인 구매의 지역별 등록은 인천 17,720대 28.3%, 경남 12,102대 19.3%, 부산 11,032대 17.6% 순으로 나타났다. 2013년 베스트셀링 모델은 BMW 520D 8,346대, 폭스바겐 티그웬 2.0 TDI 블루모션 5,500대, 메르세데스 벤츠 E300 4,926대 순이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 KADA 윤대성 전문은 2013년 수입차 신규 등록은 각 브랜드의 적극적인 마케팅과 더불어 디젤 모델과 젊은 소비층이 수입차 시장 성장의 주요 견인차가 됐다라고 설명했다.